크레인 작업을 수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 중에는 자격증 없이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크레인 자격증 없이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자격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비 중 하나는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는 물류창고나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하중을 들어올리고 이동시키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지게차의 조작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게차는 자격증 없이 운전할 수 있지만 특정 톤수 이상의 지게차는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형 굴삭기도 자격증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이 장비는 주로 조경 작업이나 소규모 건설 작업에 사용되며 크기가 작고 조작이 용이해 많은 현장에서 선호됩니다. 소형 굴삭기는 크레인에 비해 작업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간단한 작업에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장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트럭 또한 물류 및 창고 관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무거운 화물을 짧은 거리에서 이동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조작이 간단하고 실내외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팔레트 트럭은 자격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물류 작업에서 매우 널리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를 사용할 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화물의 무게와 균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형 이동식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소규모 작업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며 간단한 리프팅 작업을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일정 톤수 이상이 되면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려는 장비의 사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 장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수동 리프트나 전동 리프트 같은 장비들도 자격증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에 대한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사용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장비의 특성과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작업에 임하면 자격증 없이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지만 어떤 장비를 사용하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교육과 지식을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고 각 장비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